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줄게. 시간 많다. 몇 시쯤 끝내셨죠? 6시 35분이요. 지금 가야 돼요. 35분은 탑승이 35분이에요. 지금 6시 15분이거든요? 6시 55분 비행기에요. 여유 있게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가셔서 여유 있게 찾아가셔서 여유 있게 1, 2, 3등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손을 잡을 줄 몰랐던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을 줄 몰랐냐. 분말이 잘해도 좋지 모르겠어요. 여기 태주사 왔을 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랑 10만 원짜리 합쳐야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칠 줄 알았구나. 그래. 이게 제일 리얼이 상이 제일 좋은 거잖아. 그야말 투하우스에 염증 없는 데 놓을 수 없는 거야. 가끔씩 이럴 때부터 그냥 15대 6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래가 흥미가 없을 수 있는 이것이 리얼이죠. 형님 그럼 저 세 명은 어쨌든 제주도 못 와요. 배 타고 올 수 있지 않죠? 이제 포기하면 올 수 있겠죠. 형님 내주셔서. 아 우리 이제 기권하면 올 수 있겠죠.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올 수 있는 건 딱 한 명이야. 13만 원으로 올 수 있는 건 딱 한 명이에요. 한 명이라도 17만 원인데. 빨리 와. 얘들아! 저기는 1등만 하면 돼! 그러면 한 명만 들어가면 한 명이 소주 도매를 구해줄 수 있잖아! 아니, 네, 나머지 2, 3등은 우리 입에요. 그러니까 소리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1등 하잖아! 우리 지금 셋째 한 명은 어떡하냐? 우리 중에 한 명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두 사람 어차피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냥 그 1등을 해서 구제가 되고 소원, 나의 소원은 도매를 구제해주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2, 3등의 소원이 뭐냐? 그래도 나한테죠. 형 갈게요. 어디? 야 성공해. 제주도에 있는 엉뚝폭포라는 가상의 목표를 정하고 일단 뭐 이제 형님들의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지금 대출을 한 재산의 200% 정도 받았거든요. 대출 심하게 받고 지금 제가 그 부담감을 이 한쪽에 보이십니까? 이 양쪽 어깨 보이십니까? 한쪽 문지원 형, 태우 형, 여기 지금 무겁습니다. 어깨가 형들을 지금 기운을 담아서 일단 6시 저희가 35분 비행기 타는데 우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공항 검색단에 강호도 선배님과 수근이 형 내지 뭐 종민이 형의 모습을 일단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정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제주도에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뭐 아니면은 끝장나는 거고요. 다 아니면 뭐 끝장나는 거고 맞으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소원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내가 1등을 했다 그럼 저는 이 소원을 분명히 말할 겁니다. 2, 3등을 은지원과 엄태웅으로 바꿔주세요. 그 소원 딱 하나만 말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니어스원 은지원 선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쨌든 소원이니까 가능할 거 아니야. 내가 1등해서 첫 번째만 말해버리면 되는 거죠. 1,3등이 말하기 전에. 그렇죠. 시나리오 대박이죠. 엄청난 플레이. 그거 이 모든 거를 김포공항 오는 택시 안에서 짰다는 게 너무 위대하지 않으세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3명이 헤어져야 되나? 한 명만 질주하라고? 우리는 헤어지잖아. 그러면 영원히 헤어지게 돼. 아니 그리고 누가 두 명 두 반납하는데 한 명만 들어가겠어. 눈으로 보이는 집단이야. 밖에 없어요 지금요. 승부가 네. 형이 유치했던 게 딱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 한 명 1등에서 소원이라는데 그거야. 서울사면 형 그것도 이런 거 재밌게 한다고 꼭 배신하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승기가 돈을 다 가졌으면 우리가 돈을 왜 빌려주는 13만 원 내려서 싫다 쓸잖아요. 누가 누가 좀 알겠어요. 13만 원이면 택시 타고 가면 8만 얼마 하니까는 4만 원이 넘잖아. 야, 그래도 그렇게 다 가면 잘 됐을까? 잘 썼어요. 나 돈도 없는 거. 형 여기 만 원 있잖아요. 만 원 어디 갔어? 승기 다 줘버렸어. 만 원도? 지금 한 푼도 없어요? 만 원은 내 것 써야 되는데. 그래, 한번 음료수를 한 잔 먹든 뭐 라면이라도 하나를 먹든. 안내방송 나오고 있겠네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 쎄한 기분이 뭐죠? 그러니까요. 야, 고민해봐요. 우리 뭐 손에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데. 어찌해서 제 승객비 묶고. 아, 뭐야. 소원을 뭐하지? 그냥 이박에 소원이 묶여서 편안한 잠자리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제가 만약에 1등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패닉에 휩싸일 만한 소원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 나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팀의 지금 이 양덕이요. 지원이 형과 지원이 형 뭐라고요? 하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쪽 8만원 남아 지금. 승기는 10만원에서 한 만원쯤 잡는다. 만원쯤 잡는다. 그럼 둘이 하면은 1 2 9 하면 너무 4 5 내가 이제 뭐 점프 하면 내가 도전 7 8 100 9 아니 10 11 꼴찌는 꼴찌는 되게 많이 했었어. 나 꼴찌는 되게 많이 했었어. 꼴찌 많이 했다 그래?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게 운동부들이었어. 그럼 언제 하시는 거야? 이거 잘하셨어요?
누나도 그렇게.